캐리툰 안녕하세요. 오늘은 규리 언니가 목욕탕에 갔다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규리 언니는 목욕탕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요. 성인 한 명이요. 언니는 그날도 평소처럼 목욕탕에 가서 피로를 풀고 있었는데 아 좋다. 응? 그때 좋기 초등학생은 돼 보이는 남자애가 들어왔고 욕탕에 있던 사람들은 남자애를 보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 아 요즘은 저렇게 큰 남자애를 여탕에 데리고 와? 응? 남자애는 갑자기 탕 속에서 방귀를 끼기 시작했고 아 더러워! 어? 아 시원하다. 게다가 탕 안에 오줌까지 싸지 뭐예요? 화가 난 언니는 남자아이의 부모에게 따지러 갔고 저기요! 네? 아줌마, 아들이 욕탕에 오줌 싸는데 저대로 두실 건가요? 애가 오줌을 쌀 수도 있지. 뭐 그런 걸로 성내고 그래요? 그런 거요? 더러우니까 당장 데리고 나가요. 더러워? 듣자니 말이 심하네. 우리 아들이 오줌 쌌다는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증거요? 증거 있죠? 욕탕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봤다고요. 에잉, 다 큰 애를 교육도 안 시키고 뭐 했어. 그래요. 아이 행동에 책임은 지셔야 할 것 아니에요. 다들 너무하시네. 아직 어린애인데 오줌을 쌀 수도 있지. 왜 이렇게 호들갑이에요? 아,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죠? 사과는커녕 뻔뻔하게 나오는 부모와 아이를 보며 언니는 둘에게 정의의 철퇴를 내리기로 결심합니다. 엄마, 나 바나나 우유 사줘. 그래. 우리 현재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거기 아줌마, 애가 욕탕에 오줌을 쌌다면서요? 나 참, 아직도 그 얘기야?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요. 그리고 아드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들어올 때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5살이라고요. 어? 아닌데. 제 우리 반인데 저랑 같은 8살이에요. 뭐? 이 아줌마가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아니 그게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너무하시네요. 그래요. 아이는 실수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아주머니는 그러시면 안 되죠. 결국 법을 위반한 아주머니는 100만원의 벌금을 냈고 그 뒤로 목욕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만 5세 이상의 남자아이는 여탕에 출입 금지예요. 모두 법을 지켜서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규리 언니가 층간소음 때문에 고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규리 언니는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원룸에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 꿈에 그리던 자취라이프! 이렇게 가성비 좋은 방을 구하다니 완전 땡큐네. 아 뭐하냐고. 어? 진짜 어? 야 이러다가 지금 그 아래라인 다 쓸리겠네 진짜. 언니는 대수롭지 진짜. 않게 생각했지만 그것은 시작이 불가했습니다. 야 뭐해 갱 안 와? 어? 뭘 저런 놈들이 게임하고 자빠졌어 진짜. 밤이 되자 층간소음은 더 심해졌고 으아악! 더는 못 참아! 한마디 해줘야겠어. 참다 못한 언니는 결국 윗집을 찾아갔어요. 계세요? 누구세요?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내가 뭘 시끄럽게 했다 그래요. 그쪽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뭐요? 밤새 시끄럽게 했잖아요. 아씨 뭐라는 거야. 그쪽에는 소음 유발하지 말라고. 뭐야? 그러나 윗집은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계속되는 소음에 결국 언니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대요. 아 시끄러워서 한숨도 못 잤네. 아... 너무 피곤하다. 저기 네? 402호 사시는 분 아니세요? 아 네. 혹시 302호 때문에 못 주무신 것 같은데. 302호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302호 주민은 몇 년째 취준생인데 낮에는 자고 밤에는 시끄럽게 해서 그 원룸에서 소음공해 유발로 유명했대요. 아 저 좋은 생각이 있는데 같이 해보시겠어요? 이렇고 이런 작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니는 무언가 떠오른 듯 402호분에게 제안했고 둘은 합심하여 302호를 혼내주기로 합니다. 아침부터 뭐하는 짓이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던가요? 302호 때문에 고통받던 언니와 402호분은 합심하여 302호가 자는 낮 시간대에 잦은 소음 공해 작전을 펼쳤고 너도 좀 당해봐라! 언니의 작전이 먹힌 탓인지 302호의 소음공해도 잠잠해졌다고 해요. 듣기로는 결국 302호는 이사를 갔다나 뭐라나. 역시 언니라니까요. 난 언니한테 절대 밉보이지 않아야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규리 언니 친구가 이태원 클럽을 갔다가 겪은 일이래요. 여보세요. 야 규리야. 개소리 왜. 아 손 떼고 부르랬지. 왜 전화했어. 나 지금 이태원인데 같이 클럽 가자.
뭐? 이 시국에 무슨 클럽이야? 뭐 어때? 우리는 젊어서 잘 안 걸린대잖아. 헐. 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난 살고 싶으니까 안 간다. 야, 남규리! 규리 언니는 말도 안 된다면서 거절했대요. 언니 친구는 수시로 클럽을 들락날락거렸고 그걸 매번 언니한테 자랑했다는 거예요. 안 가. 아유, 남규리 진짜. 너 그러다 후회한다. 네 취향에 핫섹시 핸섬남도 보이던데. 꺼져. 그 뒤로 얼마 안 가서 또 둘이 편의점에서 만났는데. 야, 규리야. 나 어제 기대 안 하고 갔는데 진짜 너 괜찮은 남자가 있는 거야. 같이 술 먹고 밤새 재밌게 놀았다? 너도 같이 가자. 요즘 물이 진짜 괜찮다니까. 아, 개소리 하지 마. 안 간다니까. 성 빼고 보라니까. 규리 언니는 친구가 꼬실 때마다 계속 거절을 했다네요. 그런데 다음날.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남규리 씨 맞죠? 네, 그런데요? 질병관리본부입니다. 당산역에 거주하는 20세 개소리 씨 어제 접촉하셨나요? 네, 어제 10시쯤에 편의점에서 잠깐 봤는데요. 개소리 씨는 어젯밤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 접촉해 격리 중입니다. 네? 그래서 남규리 씨도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하신 채로 보건소로 이동해주세요. 네네. 언니는 그 길로 보건소로 가서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음성이 나와서 격리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니 친구는 확진자가 돼서 격리됐고 고생을 더럽게 많이 했다고 하네요. 죽을 것 같아. 아유, 무서워. 여러분, 우리 모두 자가격리 수칙을 잘 지키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저희 언니가 고등학생 때 겪었던 일을 들려드릴게요. 언니 학교에는 생선이라는 생물쌤이 계셨는데 생물쌤이 수업하는 걸 귀찮아해서 자연 다큐멘터리를 자주 보여주셨대요. 오늘은 자습이다. 동물 다큐멘터리 틀어줄 테니 조용히 보고 있어. 야, 어제 BTS 봤어? 당근이지. 아우, 베이비. 베이비? TV에서 동물의 왕국은 동물의 왕국인데 다른 동물의 왕국이 나왔대요. 캬, 뭐야? 와, 미친. 미쳤다, 진짜. 언니도 너무 당황해서 눈을 가렸다나 뭐라나. 그렇게 한참 동안 언니네 반이 동물의 왕국을 보는데 요즘 애들은 수업 시간에 태도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졸거나 놀거나 공부하는 꼴을 못 본대니. 어? 응? 여기 애들은 수업을 다 잘 듣고 있네? 이 반은 왜 이리 학습 태도가 좋죠? 아우, 베이비. 베이비? 아우, 베이비. 아우, 베이비. 아우, 베이비. 꺄! 모태솔로 교감 선생님은 난생 처음 보는 동물의 왕국을 보고 기겁하셨고 언니는 그 사건 뒤로 생물쌤을 보지 못했다고 하네요. 영상은 잘못 들었을 뿐인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언니가 건방진 사촌동생을 웅징한 썰을 들려드릴게요. 저희 언니가 고3 때 일입니다. 당시 언니는 미대 진학을 위해 실기를 준비 중이었어요. 나 왔어. 에휴. 옆으로 좀 가봐. 아, 뭐야. 내가 먼저 앉았는데. 어? 이때 고모가 사촌동생과 함께 저희 집에 놀러오셨죠. 규리야, 엄마는 어디 갔어? 엄마 장 보러 가셨어요. 고모는 웬일이세요? 그냥 놀러왔지. 좀 이따가 갈게. 엄마, 나 심심해. 근데 사촌동생이 심심하다면서 떼를 쓰는 거예요. 우리 진우 심심해? 누나들 방에 가서 놀고 있어. 와. 이때부터 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규리는 뭐 전공하려고 하니? 아, 저 미대 가려고요. 미대? 그림 그려가지고 밥 먹고 살겠어. 네? 어? 뭐야? 어? 뭐야? 야!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내 미술 도구 망가뜨리면 어떡해! 힝! 엄마, 누나가 뭐라고 해! 남규리, 동생이 좀 갖고 놀 수도 있지. 왜 그래? 우리 진우 다친 곳은 없고? 아, 몰라! 나 입시 망치면 책임질 거예요? 고모가 다 물어내요! 하, 물어줄게. 그 가지가 얼마나 한다고? 저 진짜 그대로 다 사올 거예요. 무슨 얘가 저렇게 싸가지가 없어? 누굴 닮은 건지 정말. 응? 허? 50만원? 여보세요? 너 제정신이야?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썼어? 몰랐어요? 미술 도구 비싼 거? 아직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절반도 못 샀거든요. 야, 남규... 이 기집애가... 아!
그날 언니는 고모의 카드를 긁어 비싼 미술 도구를 100만 원어치나 샀고. 그러게, 넌 왜 누나 걸 함부로 건드려? 엄마가 괜찮다고 했잖아. 뭐가 어쩌고 어째? 사촌 동생은 고모한테 실컷 얻어맞았다 해요. 아빠 아파. 우리 언니지만 너무 무섭네요. 난 언니 거 안 건드려야지.